진행에 앞서서 우리 배우분들 포토타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5월의 청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오죠. 괜찮아요. 천천히. 네, 먼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5월의 청춘 배우 이도현 씨의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찍어요, 저 혼자. 아, 예. 네, 내가 네. 옮겨다니까요. 아, 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자분들이 입장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네, 여기. 바라봐서 포즈 취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도현 씨께서 맡은 역할은 황희태인데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했지만 전공 서적보다는 통기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인생에 뜻밖의 사건이 찾아오면서 변화를 겪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자, 이도현 씨, 다양한 포즈로 자세히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평소 같으면 많은 기자분들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KBS 카메라 감독님께서 전담해서 촬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 이도현 씨였고요. 무대에 계속 계시고요. 우리 고민지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5월의 청춘 주연 배우 두 분의 포토타임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T자에 맞춰서 두 분 함께 서주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 카메라 감독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길이 너무 뻣뻣한데. 예쁘다. 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둘다. 네, 다시 한 번. 네, 여기 오고, 오케이. 네. 네. 손아트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현 씨는 잠시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지 씨 단독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민지 씨가 맡은 역할은 김명희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군분투하는 3년차 간호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향에 있는 늦둥이 동생이 걱정돼서 간호사의 적은 봉급도 쪼개고 쪼개서 집에 붙이는 그런 역할입니다. 단 하나의 꿈을 위해서 고된 삶을 버티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인연과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밤 KBS E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요.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좀 할게. 그렇지,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고민실 씨 그대로 무대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상희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민실 씨와 이상희 씨 함께 두 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자, 오케이. 오늘 사진 기자가 한 100명 와 있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 보시고, 한 번 더. 네. 아, 여기 보시고, 또 틀으세요. 네. 그렇지, 오케이.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네. 아, 너무 부럽다, 상희씨. 네, 손 하트 한번 가겠습니다. 손으로 하트. 아, 안에서 꺼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실 씨 자리를 모시고요. 이상희 씨 그대로 무대 위에서 네,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노래 부르시는 모습 정말 잘 봤는데요. 네. 그 좋은 에너지가 오늘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엔 방향 바꿔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그렇죠. 갈게. 자,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씨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이번엔 금세록 씨와 두 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양쪽 오 이렇게 할까? 인사인지 온지 모르겠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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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른 거? 다른 거? 커플이 아니라. 남매예요, 남매. 남매여서? 그렇지. 남매면 따뜻하게, 네, 그렇죠. 우리 가족미. 남매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빠, 예. 남매 저렇게 친하지 않은데. 예, 좋아요. 자, 하나 더. 네. 네. 자, 이상희 씨 자리를 보시고요. 이번에 금세록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카메라 감독님 봐주시고요. 네. 다양한 포즈 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게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금세록 씨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네, 이도현 씨와 함께 두 분 촬영하겠습니다. 네, 극중 두 분이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어떤 우정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금세록 씨 같은 경우는 이수련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대한 남다른 부채감으로 학생운동에 사력을 다하는 법학과 잔다르크 역할을 맡았는데요. 오늘 밤에 역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올라와서 네 분, 이도현 씨, 고민시 씨, 김세록 씨, 이상희 씨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번. 일찍 나오고. 네, 기자들을 향해서. 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오, 오월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네. 네, 네 분 그대로 계시고요. 송민엽 감독님 계실까요? 예,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함께 다섯 분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가운데 오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섯 분. 앞쪽에 T자에 맞춰서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감독님을 향해서 몸을 다 다우,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예. 감독님, 좀, 예, 좀 멋있게, 여유롭게. 예, 여유롭게. 네, 뭐, 손도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연스럽게. 예, 좋습니다. 자세히 취해주시면 하나,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예. 자, 포토타임 끝났어요. 안녕. 안녕.